그래요. 녹화하면 소통 얘기를 해보십시다. 프랙티스 4번이구나. 101페이지에 프랙티스 4번 볼 차례네. 아, 오늘은, 그래. 혜인이가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Many people wants to look slimmer. 아, 맞아, 맞아. want to를 그냥 뭐뭐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해석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 그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슬림하게, 더 날씬하게 보이는 걸 원한다.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지요. 다이어트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 다이어트가 뭐 그렇게 급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뭐 고생이랄 것까지 없지만은 적어도 여기 나온 요 정도 레벨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빡세게 하지. 자, 여튼간에 다음 것도 한번 좀 읽어볼 수 있을까? So they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nothing.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보다는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루즈 웨이트가 살 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 아이고, 아무리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뭐든 간에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건 먹어야 돼요. 물론 뭐 다이어트에 꽤나 효과가 좋은 뭐 간헐적 단식, 그런 거는 좋긴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도 하루에 한 끼는 똑바로 먹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거. Here are some good ways to lose weight while staying healthy. 지금 이거 대어가 아니라 히어가 있거든. 대어가 있으면 해석 안 하는 게 맞는데, 히어가 있으면은 여기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to lose weight가 good ways를 수식하는 말이고, staying healthy.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건강하 while 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기 위한 좋은 방법이 좀 있다. 이 썸이라는 말 있잖아. 뭐 약간의 몇몇의 이렇게 해석하라고들 되어 있는데 실제 원래 원어민들이 쓰는 의미는 우리말의 좀하고 비슷해. 야, 그거 좀 줘봐! 라고 할때 정말로 야, 그거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줘라고 한 걸까? 그거 아닌 것 같지? 아,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아, 이거 다 도와주면 안 되고, 이 약간만 도와줘야 돼! 라고 한거 아니잖아. 그냥 좀이라는 말은 별뜻 없이 그냥 일종의 추임새 같은 말로 집어넣은 말이지. 중간에 아무 의미 없이 집어넣은 말로 추임새라 그러거든? 추임새 같은 말로 든 거지. 영어에 썸이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정말로 방법이 많지 않고 조금만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뺄 좋은 방법이 좀 있다. 이게 조금도 아니야. 좀 정도로 해석하면 해석이 아주 좋아. 여튼 그렇다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볼래? Eat all the kinds of food you normally eat. 맞아, 맞아. 네가 평소에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지만 먹되까지 해석한 게 아주 정확해. Just eat 10 to 20% less of them. 그것들을 10에서 20% 더 적게 먹어라. 10에서 20%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먹는지를 알아야 뭐 10%, 20% 깎으라고 하지. 평소에 원래 조금 먹는 사람이야. 10% 20% 깎을 필요 없고 평소에 뭐 엄청나게 많이 먹는 뭐 아유 뭐 공깃밥 두 그릇이 아니면 이건 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럼 밥을 50%는 넘게 줄여야지. 아, 요즘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밥도 그뭐 곤약밥으로 바꿔버렸고 밥그릇 사이즈를 절반짜리로 바꿔버렸어. 심지어 짱박아놨던 식판까지 꺼냈네.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야채 같은 거 고기는 많이 먹고 막 그러긴 해야 돼. 자, 다음 얘기. 자, 이거는 그래. 지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When you're thirsty.
네가 목이 마를 때 맞습니다. Don't drink sweet drink. 단 음료를 마시지 마라. 예, 뭐 무조건 단 음료를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아이 뭐 제로 어쩌고 저쩌고 나온 것들 있잖아. 그런 건좀 괜찮아. 지금 나도 말 나온 김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있잖아. 이 커피 이거 달짝지근하거든요. 우유에다가 뭔가를 탔어. 근데 설탕 탄거 아닙니다. 뭐 스테비아 뭐라고 해가지고 가짜 설탕. 몸에 흡수 안 되는 당분 있거든. 그런 거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달아도 상관없어. 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설탕이 문제인 겁니다. 단당류라고 하는 설탕. 뭐 콜라 같은 건 최악이고. 아니 심지어는 운동한다고 왜그 포카리 스웨트네 파워에이드네 그런 거 많이들 마시잖아. 포카리 스웨트 파워에이드 이를테면 500ml짜리 요만한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안에 설탕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심? 16에서 20g 들어가. 16에서 20g이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 뭐 병이 한 요정 아니, 병이 한 요거 한두배 정도 사이즈 된다 그러면은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물하고 밀도가 달라가지고 쓱 하고 한 20g 넣어보잖아? 그러면은 정말로 이걸 먹는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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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가. 이거 생각하면 돼. 티스푼 하나 있잖아. 요거 가득 집어넣으면은 그게 한 1g? 1점 몇 g? 2g 안 나갈걸? 16g? 티스푼 가득 채워가지고 열몇개 확. 장난 아니죠. 아니, 물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찐 분들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당분을 좀 먹긴 먹어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평소에 당분은 그냥 약간만 피하는 게 나아.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하는 게 나아. 아니 뭐 제로 음료도 맛있어. 그냥 그거 드세요. 자, 계속 한번 볼까? They make you more, they make you way more. 요것도 그래, 지유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자, 이거 5형식의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You가 목적어, way more가 목적격 보어지만은 일단은 뭐 해석 한번 해볼래? 그것들은 너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더 그냥 몸무게 나가다니까 살찌다라고 하자. 더 살찌게 만든다. 맞아. 그것들은 네가 더 살찌게 만든다. 고 가끔 보면은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야, 설탕 20g 그거 먹어봤자 몸무게 20g 느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탕 20g이면 몸무게는 한 100g 넘게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게가 안 맞는데? 그게 흡수되는 양하고 뭐 배출되는 양하고 그런저런 거 따져보면 왜뭐 설탕 먹으면 설탕만 먹는 거 아니잖아. 물 마시고 그러잖아. 그게 같이 몸에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저장되는 양을 생각해보면은 설탕 20g이면 몸무게 100g이라고 붙여말하는 게 대체로 맞아. 그렇게 따지면은요. 케이크 하나는 몸무게 1kg라고 봐도 별 차이 없을지도 몰라. 자, 계속 한번 볼까? Drink mostly water if you're thirsty. 꼭 그렇진,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좋아. 요것도 해석 한번, 지우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Drink mostly water. mostly 이거 대체로란 뜻이야. 대체로 물을 네가 목마를 타면 이거 뭐뭐라면 맞아 이거 네가 목마르다면 합쳐가지고 해석 한번 해볼래? 아니 목소리가 잘안 들려. 대체로 네가 목마르다면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네가 목마르다면 대체로 물을 마셔라. 뭐 무조건 물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 얼마 전이었지? 얼마 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뉴스였을 거야. 지지난주 뉴스는 그뭐 극단적으로 비건식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뭐 미국인가 어딘가 있었던 뉴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야채하고 과일만 먹는다 그러더라. 야채하고 과일만 먹다가 근데 분명히 하루에 진짜 몇 킬로 단위로 먹거든. 먹었거든. 유튜브에서 계속 그렇게 방송했었어. 근데 굶어 죽었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 몇 킬로 단위에 그걸 먹었는데도. 그러지 마시고 고기 같은 거 꼬박꼬박 드시라고. 탄수화물은 좀덜 먹어도 돼. 안 먹을 필요는 없는데 덜 먹어도 되고. 근데 지난주에는 물만 마시다가 물을 여름에 특히 요즘 미국 장난 아니게 무시무시하게 덥잖아. 덥다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을 2리터를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분 중독으로 실려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수분 중독으로 큰일 났던 분 하나가 또 뉴스에 나왔었거든. 이것도 우리나라는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물 그렇게까지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날이 안 더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이 먹는 음식 전체에 수분이 너무 많아. 애초에 국탕 같은 걸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밥만 먹어도 의외로 수분 되게 많다? 밥도 물 되게 많이 넣어서 만들잖아. 빵 같은 게 수분이 많이 적어.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수분 부족이 좀 많아가지고 물 많이 먹으라 그러는 건데,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마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셔주세요. 1리터라고 해봤자, 요만한 머그컵을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 이 머그컵 이게 하나가 500ml가 안 나가거든, 이게. 300 몇십 미리 나갈 거야. 그러니까 3개 먹으면 이게 딱 1리터거든? 그 정도는 마셔주자고. 그 정도만 마셔도 돼, 한국 사람은. 자, 다음 문장까지, 요거까지 지유리가 한번 해볼래? And here's one more thing. 그리고, 해석형 거 그냥 읽어봐, 괜찮아. 즉석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찾았니? 목마르다면 대체로 물을 마셔라. 다음 문장. 아이씨, 야, 자기가 써놓고서 옆 사람이 여기 이 해석이 해라고 짚어주는 건좀 너무하다, 야, 이건. 본인이 해석해놓고서는. 한번 해볼래? And here's one more thing.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냥, one more thing, 그냥 한 가지 더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더? 있다, 맞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다. Don't eat snacks after dinner. 아, 요거 최악입니다. Don't eat snacks after dinner. 과자 먹지 마라? 언제? 저녁 식사 후에. 밥 먹지 말고가 아니라 저녁 식사 후에 과자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서양 위주의 얘기긴 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지도 몰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잘 차려 먹는 게 대체로 저녁 아닙니까? 저녁이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야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너무 많은 그 영양분을 먹게 되는 우려가 있거든. 간식 드실 거면 차라리 라떼 드시란 얘기야.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부실하게 먹는 게 여러분들은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아침? 사실은 아침을 좀잘 먹고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고 저녁을 잘 먹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긴 하거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아. 왜냐면 점심 식사는 일하면서 먹다 보니까는 좀 그래. 아니 뭐 요즘은 학교 같은 데서 점심 식사 잘 나오니까는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교 식사들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 그렇게까지 개판인 밥 갖고 욕 먹는 학교는 순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역시
먹는 거 갖고 사람 서럽게 만들면 안 돼. 여튼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엔 학교에서도 점심 같은 걸좀잘 먹는 편이긴 하다만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점심 때 과자 먹는 걸 차라리 좀 추천을 하는 편이기도 해. 영양분은 골고루 먹으라 고르게 먹으란 얘기야. 자, 하여간 다음 얘기. 자, 이거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 If you follow these ideas, 만약 네가 이 방법을 따른다면, you will be satisfied with your health. 맞아. 끝까지 해석해버렸구나. 잘했어. 너는 만족할 거다. 너의 건강과 너의 appearance, 외모에. At the same time.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동시에란 뜻이에요. 너는 너의 건강과 외모에 동시에 만족할 것이다. 이거 satisfied, 만족한 이란 뜻입니다. 뭐밥좀 적게 먹어라.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단거 마시지 마라. 매우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엔간하면 물 마셔라. 저녁 먹은다면 과자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은 대체로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전체적으로는 본인 현재 건강에 맞춰야지. 자, 이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들어간 문장이 들어간 게 좋은 거. 정말로 나쁘다. 안 먹는 건.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건강을 망칠 거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는 건 매우 나쁘대. 자,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거냐 하면은 1번이겠네. 자, 넘어가고요. 2번에 생략 가능한 거 위치입니다. 이거 니은 받침인데요. 없어도 되는 말이야. 관계대명사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신 원래 없어도 돼. 여튼간에 그런 게 있나 보고요. 자,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없어도 됩니다. 자, 이거 근데 우리는 문법 시간이 아닌지라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자,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요것도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 장문 독해. 팜플로니아에서 벌어지는, 야,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제입니다. 실제로 뭐 탈은 매년 생기고, 이거 사람 안 죽은 적이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사람만 죽나? 아니, 왜 동물 학대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지. 물론, 이전에야, 내가 알기로 2021년, 2022년, 그 정도쯤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 왜? 코로나 때문에.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지. 근데, 얘기 듣기로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도대체 이 미친 짓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요? An exciting festival takes place every July every July 6th to 14th in Pamplona, Spain. 테이크 플레이스가 열린다. 맞아요. 개최되다. 흥미로운, 신나는. 자, 이거 익사이팅 신나는으로 해석하는 게참 좋아. 익사이팅 신나는 페스티벌 축제가 스페인의 밤플로니아에서 이건 에브리가 매 뭐뭐 맞고요. 매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벌어진다. 요거 작년 아니 작년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2020년 21년 그때 안 벌어졌을 거야 아마. 여튼간에 다음 문장도 해석 한번 해볼래? It's called the running of the bulls because bulls run through the streets of the city. 그것은 황소의 달리기라고 불리다가 맞을 거야. 왜냐하면 황소들이 도시의 거리를 통해서 달리기 때문에. 황소가 왜 달릴까? 소들 온순한 동물들 아닙니까? 가만 놔둔다고 그러지 않지요. 이게 왜 동물 학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입니다. 아니, 소들은 원래 온순한 동물이어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고.
그거를 굳이 띄어가지고 사람들을 일부러 다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꼬리에 불을 붙여요 이것들이. 그럼 소가 놀라고 아프니까 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소 뛰어오는 거 보면서 와 신난다라고 소를 피한다고. 근데 이게 끝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여튼간에 그 다음 문장 얘기는 명제가 해석 한번 해볼래? People used to chase the bulls into the bullring, a sports arena inside Pamplona. 자, used to chase 라고 했네. used to. 자, 이게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란 의미입니다. 아하. 팜플로니아 안에 스포츠 아레나 경기장. 경기장 인. 그냥 불링은 우리말로 옮길 말 없어. 뭐 황소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냥 불링이라 그래. 불링 안에서 안으로 황소들을 쫓곤했다. 사람들은 팜플로니아에는 스포츠 경기장인 불링 안으로 황소를 쫓아가곤 했다. 황소 길을 유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황소들이 싫어하는 빨간 색깔 뭐 그런 그 막으로 길을 가려버려. 아이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뭐 있겠나. 그냥 보면 되지 뭐. 팜플로니아라 그러면은 자 이미지를 보면은 아니 나오지 아니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빨간 옷 입고 있을 뿐이네. 속이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팜플로니아. 아 여기 있네 물론. 아니 인사단이라니까. 이게 다 복장들이 빨간색 하얀색이잖아. 소 열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소가 싫어하는 색깔이거든. 자, 뭐 요런 식으로 담장이나 펜스로 막아. 이런 식으로 소들이 쫓아간다고. 소들이 뭐 사람들 쫓아간다고. 좋다고 도망가십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년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 밑에 또 이 사람들 넘어진 게 아니라 밑에 또 깔려있어 그 와중에. 많이 죽어. 뭐 정확히 몇 명 죽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많이 죽어. 여튼간에 소를 일부러 화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행위라고. 자, 이거 언제적 뉴스냐. 3년 만에 다시 했대. 그게 작년 얘기네. 맞아. 아까 얘기했었지. 다시 시작했다고.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코로나 끝났다고. 그게 작년부터네. 작년 7월에 다시 시작했대. 그렇다는 거는 금년에 했지 뭐. 7월 지났잖아. 그러니까 금년도 벌써 했지. 며칠 전에 했겠네. 자, 여튼 그렇답니다. 계속 한번 좀 보십시다. 아니, 이런다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음 것도 명제가 해석 한번 해볼래? Young man ran in front of them to show how brave they are. 어떻게 하냐? How brave가 한 덩어리야.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니까. How는 다른 말에 붙이면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모양이 바뀌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용감한지. 아니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기. 그치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서 달린다.
여기서 말하는 댐은 이거는 물 얘기하는 걸 거야. 소떼. 자기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소 앞에서 뛴다고. 소떼 앞에서 저렇게 목숨 걸고 뛰면은, 본인들이 용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그래, 뭐, 남의 나라 문화 가지고 뭐라고 할 거리는 아니긴 해. 뭐, 우리 입장에서야, 아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잔인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야만 자기의 용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를테면은, 뭐, 몽골 같은 데서 젊은이들이 맨날 말 타고 공치고 막 그러는 걸 보고서는, 아니, 저렇게 말을 타고 다니다니, 저렇게 말을 학대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는. 꼭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건 우리 입장에서나 그러는 거지.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 These days,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o see the bulls and people run. 요즘, 사람들은, 소들과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from에서 전 세계에서 온다. 그렇게 됐어. 요즘에 사람들은 소와 사람들이 뛰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다. 그래, 이제 관광 상품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스페인이잖아, 스페인. 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전 유럽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어디일까? 스페인이야. 사람들이 스페인 관광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 안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으로 관광 간다는 생각 별로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왠지 모르게 관광을 간다 그러면 프랑스에 가야 될것 같고, 혹은 뭐 영국에 가야 될것 같고. 프랑스 파리 가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성질이 바락바락 내면서 돌아오더라고. 영국은 날씨가 나빠가지고 그좀 관광 가기 좋은 데는 아닐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날씨가 흐리거든. 그리고 비 오고 그게 너무너무 많거든. 스페인은 그런 거 없어. 날씨 되게 맑아. 그리고 경치도 되게 좋고, 그리고 스페인 전체가 관광객을 위한 뭔가가 돼 있어.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이 다른 산업으로 먹고 사는 게 별로 없는 게 문제야. 이를테면 뭐 스페인산 자동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아니면은 뭐 스페인산 공업, 아니면 스페인산 IT 뭐 들어본 적 있나? 없지. 없으면 하지, 없으니까. 예. 스페인은 농업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 그래가지고 농업이랑 관광업이 되게 잘돼 있어. 농업은 뭐 모르겠지만은 관광업은 정말 잘돼 있어. 유럽 전체에서 유럽 사람들은 관광 간다 그러면, 휴가 간다 그러면 스페인을 제일 먼저 생각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엄청 많이 가. 예, 그렇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잠깐 쉬었다 하지 뭐. 자, 그래서 읽던 거를 마저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이거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It's exciting, but 잠깐 미안. 자, 그래, 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It's exciting, but dangerous. 신나지만 위험하다. 후치. 소가 저렇게 뛰어오고, 소가 저렇게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수십 마리씩 저렇게 뛰어오는데, 그리고 한번 넘어져가지고 소한테 밟혀가지고 빨리 구조되지 못하면은 소한 마리만 밟고 지나갈까? 아니요. 그리고 소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는 일부러 사람들을 뿔로 찍어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위험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Every year, 200 to 300 people are injured. 맞아. 매년 200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니다. 다친다. 라고 합니다. 다치기만 할까? 꽤 많이 죽어. 여튼 뭐, 그것도 문화라고 하니까. 일단은 인정은 하긴 합니다만은. 자, 다음 것도 계속 한번 볼까? Some are hurt by the bull's horns.
하지만 맞아 몇몇은 황소의 뿔에 다치기도 하지만 but most get hurt when they slip and fall. 그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slip and fall 미끄러져 넘어질 때 대부분이 다친다. 어 이게 비가 오건 아, 눈은 안 오겠지 7월 달에 눈이 오겠나? 어 거기도 북반부라서 우리나라랑 날씨는 비슷하거든. 어,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 어쨌거나간에 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계속 한번 볼까? Sometimes the bulls kill people. 어 때때로 황소들은 사람도 죽인다.라고 하네. 아, 그 다음 얘기 요거 혜인이가 한번 살펴볼래? The running of the bulls is so popular that, that many other cities and towns in Spain, Portugal, and Mexico now have similar festivals. 라고 하는데 말이 좀 기네. 자, 요거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So, 저기, that 구문 요렇게 나뉘어 있는 구문이거든. 이거 기억나십니까? So, 어쩌고 저쩌고, that절. 너무? 어, 머시기 머시기 해서? 대절하다. 어, 그러니까는 굳이 끊어 있는다 그러면은 요 대절 앞에서 끊어 있는 게 낫긴 해. The run, 어, 그래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볼래? The running of the bulls is so popular. 어, 황소 달리기라고 하자. 황소 달리기. 어, 황소 달리기는 매우 인기가 많아서 many other cities and towns in Spain, Portugal and Mexico now have similar festivals. 어 맞아 맞아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의 많은 다른 도시들과 마을들 어 비슷한 축제를 가진다라고 적혀있지만 연다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비슷한 축제를 연다 예 그래요 일단은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했는데 왜 사실 알고 보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가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거든. 사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 바로 옆 나라잖아. 어, 포르투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스페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야. 엄밀히 말하면 스페인보다 바다에 더 가까운 나라지. 자, 포르투갈.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로 유명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축구 말고 여기도 관광지로 꽤 유명합니다. 포르투갈 여기. 옆에 요요요 유럽에 왠지 모르게 앞에 대가리처럼 뾰록 튀어나온 앞대가리처럼 튀어나온 여기가 요 부분이 스페인인데 아 스페인의 마드리드 자 여튼 그 바로 옆에 볼 테니 여기가 포르투갈이지 근데 왜 뜬금없이 바다 건너 대서양 한참 건너서 이 멕시코에서 스페인 문화가 유행이냐 하면은 요 멕시코가 스페인 식민지였거든 알고 계시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그 뭐 요 콜럼버스 요 콜럼버스 요 동네 사람이야?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에 코르테즈라는 희대의 악당 이 어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멕시코 여기 요 동네에 처음으로 침략을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엄청 죽여댔잖아. 물론 뭐 코르테즈 혼자 나쁜 놈이라고 볼 순 없는데. 뭐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침략해온 데가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제일 먼저 침략해온 데가 멕시코 그리고 제일 먼저 침략해온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여전히 스페인 그러니까 인종 구분이 스페인 사람하고 그리고 원래 멕시코 주민하고 막 섞여 있어 물론 원래 멕시코 주민은 지금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하여간 어쨌거나 말도 스페인어 쓰고 문화도 스페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페인에서 유행한다 그러면은 어 여기도 같이 유행하는 거야.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스페인하고 브라질 요 동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좀 그 아 이게 뭐지 싶다면 좀 그런 역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하여간 그렇대요.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This happens every year. 이것은 매년 벌어진다. 그리고 곧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 매년 벌어지고 전통이 되었다? 도대체 뭐? 코 달리기겠지 뭐.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뭐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뛰었다. 어 이것이 매년 벌어졌고 곧 전통이 되었다 요즘 전세계 사람들이 보러 온다 이 순서로 가면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2번이 좋지 않을까 자 데미 가리키는 거 아까 얘기했지 불드라고
그러니까는 물즈 쓰면 될것 같네. 오케이. 자, 요 정도쯤 보는데 말입니다. 워드 체크. 자, 다음 시간에 검사, 다음 시간에는 숙제 검사 좀 꼬박꼬박 할게. 자, 이그샘플. 자, 요것도 해석해보고. 이, 근데 이거는 뭐 별 대단한 내용은 없어.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재미있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에, 영어 얘기, 중국어 얘기, 전 세계 언어 얘기일 거야. 근데 이 두 개 글이 되게 짧아. 그런 관계로 이번에는 말입니다. 프랙티스 2번 있잖아. 여기까지 해석 한번 해볼래? 아, 왜냐면 이것도 할 말이 많진 않아. Young British Artist, YBA. 어, 이거 우리나라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요거 재미있는, 여기서 등장한 재미있는 예술가들이 좀 있거든. 그런 관계로 여기까지 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107페이지까지 해석해온 거 숙제를 줄게. 다음번엔 진짜로 빼먹지 말고 숙제해 오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